안녕하세요. 만개의 레시피에서 레몬트리로 활동하고 있는 푸드 인플루언서이자 한의사인 장유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 토마토 계란 오트밀 볼인데요. 오트밀이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트밀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맛있고 알찬 영양이 가득해서 바쁜 아침 식사로 추천하는 요리예요. 같이 만들어 볼게요. 먼저 오트밀 볼에 들어가는 채소들을 준비해 볼게요. 양파는 간에게 채 썰어 주세요. 양송이 버섯은 6등분 정도로 잘라주시면 돼요. 버섯은 제가 정말 즐겨 먹는 식재료인데요. 면역력의 왕이라고도 불리죠. 그만큼 좋은 식재료니까 자주 챙겨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탈리안 파슬리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줄기를 제거하고 잎부분만 총총 썰어주세요. 이제 준비한 채소들을 간단하게 볶아볼게요. 팬이 달궈지면 올리브 오일을 둘러주시고요. 약한 불에서 먼저 양파를 볶아주세요. 양파가 투명해지면 버섯을 넣고 소금 약간, 후추, 그리고 말린 허브 믹스를 넣어가면서 볶아주세요. 버섯이 부드럽게 익으면 마지막으로 방울토마토를 넣어서 볶아주시면 돼요. 채소 준비는 다 끝났고요. 다음은 계란을 원하는 정도로 후라이 해주시면 돼요. 계란은 완숙으로 익었을 때보다 반숙으로 익었을 때 영양소의 흡수가 더 잘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아요. 네, 잘 맞네요.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인 오트밀을 끓여볼게요. 오늘은 롤드 오트를 준비했어요. 롤드 오트는 오트를 쪄서 납작하게 누른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조리가 되고 부드럽다는 특징이 있죠. 다른 오트의 형태로 스티커드 오트가 있는데요. 스티커드 오트는 오트를 두세 조각으로 분쇄해 놓은 작은 알갱이 형태예요. 그건 조리 시간은 한 2, 30분 정도로 조금 길지만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걸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냄비에 롤드 오트, 그리고 물, 토마토 소스, 소금 약간, 후추 약간, 그리고 말린 허브 믹스를 넣고 약한 불에서 2분 정도 끓여주시면 돼요. 오트밀은 세계 10대 슈퍼푸드의 하나로 선정될 만큼 건강식재료이죠.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고요. 또 식이섬유의 일종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조절 능력이 뛰어나서 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식재료예요. 많이 챙겨 드시면 좋아요. 오트밀이 부드럽게 익었어요. 그릇에 담아 볼게요. 그리고 볶아둔 채소도 올려주시고요. 치즈는 좋아하는 걸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브리치즈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계란, 마지막으로 이탈리안 파슬리 약간을 곁들여주세요. 오트밀을 싫어하시는 분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토마토 계란 오트밀 볼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오트밀이 너무 부드럽고요. 거기에 고소한 계란과 치즈, 그리고 톡톡 터지는 상큼한 토마토의 조화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영양이 고루 갖춰져 있어서 간단하면서도 알찬 한 끼 식사로 추천해요. 네. 자세한 레시피는 아래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만개의 레시피 요리 앱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의사의 건강한 식탁이라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 요리가 궁금하시면 많이 방문해 주세요. 최근 추천템 하나만 알려주세요. 제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주방템이 있는데요. 실제로 제 블로그나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제품이기도 하고 또 저도 한 10년째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바로 프로그레시브 만도린 체칼인데요. 이 제품은 제품 옆면에 두께나 굵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원하는 정도로 채를 썰 수 있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썰려요. 그리고 손 다칠까봐 체칼 쓰기가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 제품은 손보호 가이드가 있어서 거기에 채소를 끼우고 채를 썰면 되기 때문에 손 다칠 걱정이 없어서 더 좋아요. 한 개로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즐겨 쓰는 주방템으로 레벤오프에서 나오는 에그쿠커 계란찜기가 있어요. 이거는 계란이 3개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라서 식구가 작으신 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데요. 들어가는 물의 양을 조절하면 반숙, 조금 더 단단한 반숙, 완숙 정도로 알아서 계란이 삶아져서 굉장히 편하고요. 무엇보다 바쁠 때 계란 넣고 전원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크기가 작아서 보관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를 제공하는 만개의 레시피에서 셰프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처럼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재밌고 그리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